짝사랑해서 이어지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고. 그리고 연애에서도 결혼까지 가야 우리가 아, 그 사랑은 성공한 사랑이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저 그거 진짜 좋아했었는데 치즈 맛 대왕 카스테라 그 갓 나온 거 딱 하나 딱 해가지고 집에서 TV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었는데. 짱짱이님 짝사랑 안 한다고요? 짝사랑 모든 근데 저는요 모든 사랑은 짝사랑이라 생각을 합니다. 왠지 아세요 여러분? 원래 사랑 이게 짝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혼자 하는 거예요. 그 상대방이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받아준다 하더라도요 혼자 하는 겁니다. 각자의 사랑을 하는 거지 같은 사랑을 하는 건 아니에요. 내가 그 사람을 보고 하는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따로 있는 겁니다.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. 다만 짝사랑한다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거고 상대방 일방통행인 거고 서로 사랑하는 거는 같이 사랑을 하는 거긴 하는데 그 사람도 나를 짝사랑하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을 짝사랑한다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래야 서로 연애든 결혼이든 탈이 안 납니다. 근데 어디서부터 오류가 생기냐면은 서로 사랑을 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같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풍비 박산이 드는 겁니다. 왜냐면은 사람이 섭섭해지기 시작하거든요. 내 마음은 이런데 그 상대방 마음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섭섭하거든요. 좀 건강한 연애 사랑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짝사랑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짝사랑할 때 많은 것을 상대방한테 요구하지 않잖아요. 뭐 슬퍼요. 짝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안 본다?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왜? 내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듯이 상대방도 상대방의 마음이 있는 거니까. 사랑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. 내가 내 마음 속에서 그냥 이게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바라는 거 없이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짝사랑할 때 바라는 거 없이 잘 주는데 연애나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안 되죠. 그쵸? 하는 만큼 뭔가 바래요.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랑과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.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되는 게 누군가 좀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. 그럼 짝사랑해서 이어지지 못하면 실패를 하는 거고 연애가 되면은 성공하는 거고 그리고 연애에서도 결혼까지 가야 우리가 아, 그 사랑은 성공한 사랑이다 생각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짝사랑을 하면은 완전히 짧게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고요 뭔가 연이 돼서 연애를 하는 거는 조금 더 길게 가는 거고요 결혼하는 건 조금 더 길게 갈 뿐이에요. 이 마음이 짧게 가냐 좀 길게 가냐의 차이지 사랑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없는 거예요.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아,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실패했다. 어떤 사람을 만나서 실패했다. 근데 그 상대방을 선택한 것도 내 몫이잖아요. 결국에는.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잖아요. 사람을 만나서 실패는 없습니다. 어떤 사람을 만나든 다 성공하는 만남이라 생각을 합니다. 멀리 보면은.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걱정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안 좋은 사람인지 뭐 내가 어느 정도 딱 중심만 잡혀있으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사람대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생각을 기억하면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.